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022년 스포츠 지도사 필기 2급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스포츠 사회학 문제는 비교적, 사회학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문제도 깔끔하고 난이도도 적정했다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테콧 파슨즈의 AGIL 모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AGIL 모형 나왔었죠. 처음에 A가 무엇이고 G가 무엇인지. 되게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고 이처럼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보기 내용을 주고 어떤 것에 속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보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에게 현실에 적합한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을 어떻게 한다?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자, 스포츠는 개인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자, 이제 한 개인이 있으면 이런 사회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제 처음 이제 참여하는 느낌이 들죠. 자, 요거는 이제 AGI의 모형에서 적응이 되겠습니다. 적응. 자,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자, 적응은 이러한 것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적응이고요. 자, 목표 성취는 뭐다? 이런 과정에서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룰을 배우는 것이 목표 성취가 되겠습니다. 자, 통합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팀이나 지역, 나라 등의 소속감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통합이라고 하고요. 자, 체제 유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이제 규범과 가치를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내면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교재 서적에서는 이제 잠재력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적응이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지도사 시험은 문제가 어려워도 오지 선다가 아니라 사지 선다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사지선다하기 때문에 조금만 센스 있게 문제를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고득점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쭉 읽고 아는 문제라고 해서 이제 1번 적응 딱 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오답에 확실히 오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1번 문제는 맞았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시험지를 처음 받아서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1, 2, 3, 4, 5 무당 번호를 쓰시고요. 이렇게 확답이 생겼을 때이 문항 분포에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 보기를 줄여 나가는 거죠. 자, 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3번, 4번은 확실히 아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이 헷갈린다. 이럴 때 이제 세모 표시를 1번하고 2번에 해두는 겁니다. 문제에도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요. 이제 문제를 쭉 풀고 시험이 이제 시간이 남아서 다시 풀었을 때 1번 적응 풀리면은 좋지만, 너무 어렵거나 안 풀렸을 때 찍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겠죠? 그때는 이제 이 문항 분포를 보는 겁니다. 그때 딱 찍어야 될 때, 2번 보기는, 충분히 많다. 1번 보기가 한두 개밖에 없다. 이러면은, 1번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 될 때,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찍었던 답, 이거를 활용을 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7일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 문제, 이거를 이 위주로 공부를 해서 이 정답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찍어두는 겁니다. 총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항 분포를 적어두고, 나중에 이제 생소하고 모르는 문제 또는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최대한 문제를 풀고, 그래도 안 풀렸을 때 뭐를 활용한다? 이 문항 분포를 활용한다. 이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 문항 5번이 없겠죠.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 문항 분포를 활용하면 정답률이 엄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당 정답률이 25%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에티즌과 세이지의 정치적 속성 문제입니다. 내용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는 긴 대권에 도전을 하면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안타깝게도 얍글자가 다 동일하네요. 정답은 4번 상호 배타성이었습니다. 상호 배타성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다. 상호 의존성은 국가는 스포츠를 국위 선양에 활용을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선수나 이런 팀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국제대회 포상금, 스포츠 선수의 연금 제도, 병역
혜택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단순히 어떤 것을 묻는가. 자, 이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이것은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인가. 1번 긴장관계, 2번 대표성, 3번 권력투쟁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가시고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사회학습 이론의 구성 요소. 상과 벌. 상과 벌 나오면 강화합니다. 강화. 무조건 강화. 상은 뭐예요? 좋은 행동을 증가시키고, 벌은 나쁜 행동을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강화라고 하고요. 코칭은 이런 지도자나 전문가가 알려주는 것. 관찰학습은 좋은 예이든 나쁜 예이든 다른 예를 보고 배우는 것. 이런 것이 사회학습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은 개인적 특징, 주요 타자, 사회화 상황에 따라 사회화가 된다. 그 방법엔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 이 문제도 이제 항상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대개 이제 보통 이 탈사회화와 재사회화는 구분을 잘 하십니다. 탈사회화는 그만두는 것이고요. 재사회화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면 스포츠 로이와 스포츠를 통한 이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스포츠가 있다면 이제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 스포츠를 배우러 가겠죠. 이게 뭐예요? 스포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배우고 나서 나오겠죠. 이 나왔을 때를 통한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단순한 참가,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무언가를 겪거나 느끼거나 성장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가시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기억, 손목 후유증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탈사회화죠. 그러면 무조건 탈사회화. 그럼 1번, 2번은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면 요것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2번, 매력에 빠져 뭐를 함양하게 되었다. 어떤 성장이 있었죠. 그럼 무엇이다? 통한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빠와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자주 가면서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간 거죠? 그러면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리고 은퇴 후에 다시 원장으로 부임해서 뭘 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 거죠. 재사회화. 문제는 3번. 요두 가지만 잘 구분하고 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보시고 이제 요 부분과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어떤 개인적 요소 다섯 가지에 따라서 얼마나 할지, 얼마나 열심히 할지, 또는 스스로 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그런 것이 정해져서 어떤 형태를 정하게 되는데, 직접 할지, 인지적으로 참여할지, 정의적으로 참여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요소,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원 엘리트 스포츠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잘 읽어보면 풀수 있는 문제죠. 학원 엘리트 스포츠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학교의 이제 운동부입니다. 운동부.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교심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 학교의 자원 및 교육시설을 독점할 수 있다. 뭔가 안 좋죠? 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오답이고. 지위 창출의 수단 및 사회 이동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감, 성취감, 적응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2번이 맞네요.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학원 스포츠를 찬성 및 반대하는 입장, 요거 잘 구분을 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스포츠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 그 지금 운영되는 게 이제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 투명화,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경비를 사용한 것을 올리고 계속 감사 활동을 하고, 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나 선수나 지도자의 예방 교육 등이 있다. 5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사회학 이론에 대한 문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내용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크게 이제 거시적 영역, 사회적 제도 같은 것을 연구하는 거죠. 거시적 영역과 미시적 영역, 어떤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미시적 영역이다.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의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교환 이론, 행동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갈등 이론과
기능이론은 아니겠죠. 이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제도나 규칙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의미합니다. 자, 거의 교환이론까지는 출제가 잘안 되는데, 교환이론은 뭐냐면 어떤 이런 인간이 행동을 할때 혜택, 이제 자신에게 혜택이 있는지를 보고 이런 혜택의 교환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이제 교환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예, 끈트를 알고 가시면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기능주의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현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수정하면 된다. 이런 이론이고, 갈등이론은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사회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떤 개인의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회적 상황을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스포츠 이용 방법. 그래서 사회학은 항상 또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예, 새로운 문제가 적절히 섞어서 내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권도를 보면 대한민국 국기라는 동일화가 일어난다. 동일화가 아니라 상징이겠죠.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상징이 되겠습니다. 야, 과거 이제 전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이제 3S 정책은 스포츠를 이용하는 상징의 대표적인 방법이 아니라 조작이죠. 조작. 스포츠 이벤트의 국가 연주, 선수 복장, 국기에 대한 의례 등은 상징 의식에 해당된다. 정답.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상 장면을 보면서 내가 획득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 뭔가요? 위에서 동일화 또는 동일시. 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밑에 예시까지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죠.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왔다.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자,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은 그네 가지다. 지위가 분화되고 서열화 평가 보수 부여가 되는 단계. 지위 분화는 이제 지위를 처음 갖게 되는 정도. 그래서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서열화는 그 중에서 임무를 분화하는 단계다. 아, 이 선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주전으로 뛰게 되었다. 이 정도가 이제 서열화가 되겠죠. 보기에 나오는 내용. 이런 내용은 이 서열화에서 이 지위를 서열화하는 기준에 대한 그 내용을 보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서열화다. 자,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가치나 유용성에 대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선수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를 얻었다. 또는 혹, 페어플레이하고 스포츠맨십이 뛰어나서 뭐 호감을 얻었다. 이 감독은 아주 권위와 명예와 공경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얻는 단계. 자, 마지막은 그 평가에 대한 어떠한 재화 가치를 나눠주는 보수 부여의 단계다. 그래서 많은 성과 보너스를 받고 연봉이 크게 향상되었다. 지금까지는 보통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가 올해 요 내용이 나오면서 출제가 되었죠. 내년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다른 이네 가지 조건이나 판단적 종류, 보수의 종류 이런 게 요거랑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잘 알고 가시고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용어, 로버트슨이 제시한 용어다. 모르죠. 뭐 뭐지? 자, LA 다저스 팀이 선수를 영입하여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다른 나라의 프로 리그에서 뛰는 선수 때문에 국내 인기가 높아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이것처럼 어떤 것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제 세방화입니다.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그래서 동질화되고 표준화된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는 이제 지역 및 국가의 특성이 함께 강화되는 것, 세방화였습니다. 다른 거 읽어봤을 때 일단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세방화가 몰라도 좀풀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스포츠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부분의 사건 문제는 이제 체육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회학에서 다루는 이제 사건들은 주로 냉전, 이제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한번 보시면, 자,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국제대회 참여가 거부되었다. 정답입니다. 자,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이유로 1984년 LA 올림픽 경기에 많은 자유진영 국가가 불참했다. 이거 헷갈리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0년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84년에 LA에서 올림픽을 한 번씩 치릅니다. 그럼 이제 모스크바에서 할 때는 어디가 참가를 안 하겠죠? 자유진영이 참가를 안 하겠죠. 84년 LA에서 할 때, 미국에서 할 때는 공산진영이 참가를 안 하겠죠. 자, 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제 비로소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뭐다? 냉전 시대 종식. 예,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요거는 아니겠죠. 84년 어디? 공산진영 국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메달 획득을 위해 여자 단위팀을 결성되었다. 단위팀을 결성된 건 맞는데 메달 획득을 위해서는 아니었죠.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다 아닙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검은 구월단은 언제죠? 미넨 올림픽입니다. 미넨 올림픽. 이때는 이제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일장기 이제 말소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4번 아니었고 정답은 1번이었다. 사회학에서는 이제 체육사 관련 이제 사건 문제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해외재 참사 같은 경우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서. 보기의 설명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짝맞추기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는 주고 갔네요. 그럼 세 가지 짝맞추기죠. 승패에 집착하지 않고 참가에 의를 둔다. 딱 봐도 의례입니다. 의례. 불법 스카우트, 금지 약물 복용, 폭력, 승부 조작. 요거는 이제 디귿하고 이제 니은만 구분을 하면 되죠. 혁신인지 동조인지 봤을 때 혁신일까요? 동조일까요? 혁신에 좀더 가깝겠죠. 혁신. 이제 어감상이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동조입니다. 동조. 그래서 이제 혁신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불법 스카우트, 이제 나쁜 것, 이런 금지되는 것은 혁신이라고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기를 이제 모두 외우는 것도 좋은데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만 확실히 외우고 가면은 이제 정답지를 하나만 추려도 문제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스포츠 일타 현상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한다. 동조, 혁신, 의뢰, 도피, 반영.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이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의미하고 목표와 수단이 어떻게 일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세부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12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든스의 사회 계층 이동 준거와 유형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잘 읽어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K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요하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월드스타가 됐다. 뭔가 개인적인 이제 지위 상승이 있었죠. 그럼 수직 이동의 방향이 보이네요. 수직 이동. 일단 보이는 겁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다라고는 할수 없죠.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직 이동이 보인다. 월드스타가 되고 난후 장학재단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에 축구학교를 설립하고 조직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은 뭐 세대 내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죠.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집단은 보이지 않네요. 집단적인 이동은. 그럼 개인이겠죠. 개인.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확실히 문제를 맞췄다.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든스의 사회계층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과 수평,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세대 간과 세대 내, 이동 주체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예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잘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미디어 이론 구분 문제입니다. 자,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특수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수한 심리적 욕구 나오면 개인차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미디어 이론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일단 개인차 이론은 뭐냐면 독특한 심리적 욕구. 개인적으로 이제 욕구에 따라서 이 미디어를 소비를 한다. 그래서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통합적 욕구, 도피적 욕구가 있다. 요거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요거 잘 알고 가셔야 되겠고. 사회 범주 이론은 뭐냐면 똑같은 걸 이제 봐도 똑같은 걸 미디어를 소비를 해도 다르게 반응한다. 뭐에 따라서? 이 집단에 따라서, 이 범주에 따라 다르게 한다. 같은 뉴스를 봐도 20대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30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남자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자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게 사회 범주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관계 이론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 사회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이 중요 타자입니다. 중요 타자는 뭐냐면 중요한 사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부모, 친구, 선생님 등이 있다. 그래서 주 영향 요인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소비를 한다. 자, 마지막 문화 규범 이론은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이제 개인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사상이나 가치를 제시를 한다. 대중매체가 선택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여가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서 스포츠를 소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요.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보기에서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관련된 규칙 변화.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같은 규칙 변화. 보시면 이것도 내용이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의 변화. 자, 스포츠의 참여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화가 되고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된다. 스포츠가 점점 직업화된다. 자, 목적도 변합니다. 관중의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조의 변화가 요거에 되겠습니다. 규칙이 변경된다. 득점 방법을 다양화해서 조금 더 보게 하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경기력 균형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리그 배치라든지, 극적인 요소, 뭐 연장전이라든지 이런 거, 승부차기, 팀에 대한 애정, 서포터즈죠. 상업적 광고와 쿼터제. 쿼터제가 전후반보다 이제 더 쓰는 이유는 앞뒤로 광고를 더들 수가 있죠.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의 속도감 향상시키겠죠. 재밌어야 되니까 흥미 극대화하고. 특정 방법의 단일화, 아니죠. 단일화 하면은 루즈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화. 상업적인 광고 시간 할애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릴 4번이 되겠습니다. 맞았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 제도. 프로스포츠 제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제도나 또는 뭐 이렇게 대화 내용을 쭉 넣고 이렇게 빵꾸 뚫어서 여러 제도를 한 번에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스포츠 리그의 신인 선수 선발 방식 중 하나이다. 신인 선수 쟁탈에 따른 패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계약금 인상 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이거 뭘까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그 소속 팀간 균형을 위해 전년도 전적의 역순으로 선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드래프트 제도가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16번 문제.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과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 요거를 구분해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푸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대중매체 기술이 발전하는 한 거는 뭘까요? 스포츠가 미디어에 한 거겠죠. 반대죠. 스포츠의 인구가 증가한다.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 다시 말해, 스포츠에서 나타난 변화겠죠. 그럼 스포츠 인구가 증가한다. 맞겠고.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창출된다. 맞겠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건 대중매체의 변화죠. 그러면 아니죠.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이 변경된다. 스포츠의 변화죠. 스포츠 용구가 변화한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아니죠. 기역. 리을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한 가지만 외워도 되고. 근데 이거는 크게 이제 외우기보다는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번.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적 순기능 중 사회선도 기능이 아닌 것은 이거 공부를 안 하고 풀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시고 풀면 너무 쉬웠던 문제다. 자,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순기능과 역기능. 그래서 순기능에는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가 있고, 역기능에는 교육 목표, 부정행위, 편협한 인간 육성. 왜 이렇게 나누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이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예시를 알고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선도 기능이 아닌 것은, 사회선도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학생 인식 제고 및 여권 신장. 여권 신장. 평생 체육과의 연계. 장애인의 삶의 진입 향상. 학교 내 통합. 이거 아닌가요? 사회선도 아닌가요? 아, 학교 내 통합은 사회 통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거는 이 이론을 알아야 풀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18번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
자, 일탈에는 이제 과잉 동조와 과소 동조가 있죠. 과잉 동조는 규칙을 너무 과도하게 맹신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탈이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내용과 함께 보시면, 자, 몰입 규범은 경기에 몰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구분짓기는 남들과 달라야 한다. 인내 규범은 경기를 인내해야 된다. 가능성 규범은 이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분짓기 규범,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위해 타격성을 추구해야 된다. 맞고요. 인내 규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 맞고요. 몰입 규범, 경기에 헌신해야 되고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맞고요. 도전 규범, 스포츠에서 성공 위해 장애를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능성 규범은 이제 도전 규범으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문제는 쉽게 나왔다. 핫과 쿨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핫과 쿨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쿨이 이제 좀더 빠르고, 좀더 박진감 넘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핫은 좀더 정돈돼 있고, 어떤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랑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맥루한의 메디어 이론은 이제 크게 이제 매체에 대해서 스포츠를 전달하는 매체와 그 매체로 전달된 스포츠를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은 돼 있지만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알아야 될건 핫과 쿨의 구분.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핫은 정돈돼 있다. 이게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람자의 감각 참여성이 낮겠죠. 맞고요. 쿨 미디어는 뭔가 빠르죠. 그래서 몰입성이 높다. 핫 미디어는 경기 진행 속도가 빠르다. 아니죠. 핫은 뭔가 정돈돼 있다. 쿨 미디어는 메시지의 정의성이 낮다.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맞고요. 정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핫 스포츠 매체는 높은 정의성, 쿨 스포츠 매체는 낮은 정의성이다. 여기서 쿨 스포츠 매체는 정의성이 낮다. 메시지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핫스포츠 매체는 뭐가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이 있고, 쿨스포츠 매체는 TV, 인터넷, 방송, 영화 등이 있다. 자, 매체 스포츠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핫은 뭔가 규칙이 이제 단조롭고 딱 정확한 것, 육상, 체조, 태권도, 야구 같이 이제 낮은 확산과 느린 속도, 단선형의 게임이다. 자, 쿨 매체 스포츠는 반대죠. 어떤 구기 운동이 주로 많겠죠. 높은 확산 정도, 빠른 속도, 복선형 등이 있다. 자, 이거는 비교적 쉽게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에 나오면 좀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문제였고요. 잘 읽어보고 풀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자,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맞고요. 모든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애매하죠? 세계인의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뭐 NBA의 뭐 어떤 선수의 신발을 신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자, 프로 스포츠 시장의 이윤 극대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내용과 함께 보시면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다. 기술의 발달로 스포츠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서구 스포츠 중심의 확산,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과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한다. 자,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도 출제가 됩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종교 전파, 기술 발달. 이 내용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년 스포츠 사회학 출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수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동일하게 출제가 될것 같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문제 형식만 달리해서 계속 출제가 될것 같기 때문에 기존 내용 공부만 충실히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중에 이제 소트의 역할 사회화 4단계나 집합행동 관련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잘 눈여겨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걱정하기보다는, 좀큰 카테고리, 대영역, 큰 카테고리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3번과 같이 이제 나올 것 같은 문제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개념은 제 이번에 만든 교재 7일 완성 스포츠 지도사 교재의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내년도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학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